2인이 가고 싶다면 셀레나에게 물어봐. 해외 투자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 미국 투자 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6월 30일부로 결국 만료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했습니다. 파나마 우호국 비자 만료 임박으로 인해 신청 서류가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및 관련 정보가 담긴 백신 여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레나 이민 최신 비자 승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투자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입니다. 최근 찐통 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밤에도 30도를 웃돌고 있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을 서서히 떨어뜨려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술과 카페인은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 당분간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신 이민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투자 이민 제도의 핵심이었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미국 의회에서 연장한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지난 6월 30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프로그램이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과 올해 말에 논의될 2022년 연방 예산안 통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전망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가운데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 중인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7월 1일 미 이민국은 더 이상 새로운 리저널 센터 I-526 청원서의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리저널 센터 I-526 청원서의 심사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승인된 리저널 센터 I-526 청원서를 통한 미국 내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이민 비자 발급 역시 한동안 중단될 전망입니다. 다만 조건 해지 단계에서 제출하는 I-829 청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 및 심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대다수의 미국 투자 이민 전문가들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영구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회 자체적으로 7월 중 프로그램 연장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뉴스 들어온 대로 신속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개인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입니다. 골든비자를 취득하여 NHR, 즉 비상습 거주자 자격을 얻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 비과세 대상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골든비자 취득 요건이 내년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파나마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은퇴국가 파나마의 우호국 비자 프로그램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화 5,000불에 비교적 적은 비용의 투자로 약 6개월 만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8월 19일부터는 금액과 수속기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48시간 내로 발급된 PCR 검사, 음성 결과만 있으면 입국 후 별도의 격리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지만 그만큼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 수속이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신청 서류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여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이력과 음성 반응, 확인 여부 등의 정보가 담긴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 역할을 하는 백신 여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로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유럽 7개국은 이미 백신 여권을 출시했으며 백신 여권 소지자는 휴가 시즌인 7월부터는 27개 EU 회원 국가에서 모두 별도의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전문가의 견해로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이민 포인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 상승에 따른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국가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중 터키가 최근 리라화 폭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터키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32%의 부동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터키 부동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화 25만 달러의 부동산 구매를 조건으로 약 6개월 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비교적 짧은 부동산 투자 유지 조건과 자금 출처를 증빙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 경력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이민 신청 자격이 수월하여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포르투갈과 키프로스는 어떻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7.1%의 꾸준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록 중인 포르투갈 역시 최소 35만 유로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5년간의 투자 유지 이후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2년 금융권 구조 조정을 거치며 약 30%가량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3년간 연평균 2%가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4%가량의 GDP 성장을 하는 등 관광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키프로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낳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키프로스는 모두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만큼 이 두 나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하나의 현명한 자산관리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부동산 상승에 따른 투자이민 프로그램 전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민 신청자들께 가장 희소식이죠. 셀레나 이민 수속 고객 최신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 투자 이민을 진행하신 K 고객님, 150만 호주 달러 투자 188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바누아투 시민권을 신청하신 K 고객님께서 7일 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포르투갈 골든 비자를 진행하신 K 고객님, 신청 40일 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승인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셀레나 이민 뉴스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민 소식을 전해드리는 셀레나 이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